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남성 솔로 가수, 솔로 가수의 자존심 로이킴이 입장을 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함께 바라보시고, 왼쪽입니다. 왼쪽 좋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실까요? 정면. 네. 네, 오른쪽도 기회 주실까요? 네. 멋지게 당당하게 남성 대표 솔로 가수로 이제는 뭐 손색 없이 자리매김해줘.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로이킴이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 느낌이 있어요. 이어서 왼쪽, 왼쪽도 왼쪽 기자님도 바라보고 싶어 하실까?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루이킴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로이킴입니다. 아, 우리 2018년은 거의 로이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수상식을 또 휩쓸고 계시고 또 다양한 수상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제1회 KPM이 또 초청을 네. 받으셨습니다. 첫 회거든요.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일단 저의 해라고 하기엔 너무 과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시상식인데 또 저를 또 불러주시고 또 좋은 무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 또 부디 또 다음 회에도 그 다음 회에도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바람이 꼭 지켜지길 바라고 오늘 무대도 또 기대가 되거든요. 네. 매번 로이킴의 무대는 뭐 기대가 점점 커지지만 오늘은 또 어떤 무대를 또 준비를 하셨나요? 네. 저요? 오늘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원래 하던 그대로 또 그때 헤어지면 내 노래 라이브로 불러드리니까요.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 보시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디 조금 저 나왔을 때 소리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역시 솔직한 로이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그때 헤어지면 돼 우리 그만하자 뭐 그만하고 헤어지고 뭐 계속 이전따라 네. 히트를 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혹시 로이킴 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러 다시 또 내년 초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부디 그냥 점수 잘 받아서 잘 졸업하고 그러고 와서는 이제 또 지금 마치 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닌 좀 그래도 더 위로가 되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음악 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약간 그때 헤어지지 말자 아니면 우리 시작해야 돼 뭐 이런 좀 밝은 노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콘서트 중이시잖아요. 예, 맞아요. 감사해요. 그 얘기해 주셔서. 어떠세요? 이제 서울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부산을 또 앞두고 계신데. 네. 다 알고 계시네. 저는 이제 네네. 이번 주말부터 또 부산, 대구. 그리고 광주, 인천, 성남까지 쭉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뭐 시간 되시고 오늘 공연 봤는데 괜찮네 싶으신 분들 좀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부산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로이로제 팬분들과 네. 또 우리 함께 해주신 분께 또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로이로제 팬분들 정말 투표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사실 이렇게 제가 참석을 못해서 뭐 이렇게 상을 못 받거나 하면 너무 많이 아쉬워하시고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정말 불러주시는 대로 다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상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뿌듯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다 로이로제가 한 거니까 보고 싶네요.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상 받으세요 오늘? 모르겠네요. 그래 마치 네. 거의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후보인데 지금 수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과연 로이킴이 탈지 안 탈지는 저도 모릅니다. 강력한 라이벌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네,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끝 인사를 부탁드릴까요? 네. 네, 끝 인사 제가 오늘 상을 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타게 된다면 너무 또 우리 KPMA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로이로제 사랑합시다. 네, 그 과연 결과는 여러분 중계로 함께 해주시죠. 지금 로이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킴과 또 멋진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레드카펫 신상식 총장이 거의 이제 이제 멋진 코드로 이제